네, 오늘의 수급 특징 중 엔터 주인 SM입니다. 기관의 수급력이 정말 대단합니다. 11월 들어서면서 거의 매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. 12거래일째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. 또 이 종목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. 뭐 호실적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. 여기에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이슈들일 텐데 이 종목의 기관이 붙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팀장님. SM을 수급 특징주로 또 가져와 네. 주셨습니다. 근데 이 종목 기관도 기관인데요. 오늘은 또 외국계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네, SM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면에서 사실 워낙에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. SM이 가장 최근에 이제 엔터주 전체적인 좀 분위기도 있었지만 SM이 가지고 있는 개별 모멘텀은 이제 지분 매각 이슈와 그리고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일단 지분 매각 이슈는 처음에는 압축이 된 거니 카카오와 CJ E&M으로 좀 압축이 되다가 CJ E&M 쪽을 기울면서 사실 지금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떤 좀 마무리가 좀 천천히 좀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그러니까요.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게 저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지분 매각 이슈가 뭐 CJ E&M 쪽으로 되든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새롭게도 하든 저는 두 개 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요, 디어유 자회사의 디어유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는데요.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 초기에 워낙에 좀 뜨겁긴 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적인 상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플랫폼 업체로 엔터의 플랫폼 업체로는 사실 처음 상장하는 거고 우리가 하이브에는 위버스가 있지만 위버스는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디어유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디어유의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하이브를 재평가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예.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디어유의 시총이 예상한 것보다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1조 6천억 원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디어유의 방향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장성인데요.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매출액이 구독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팬 플랫폼, 팬이 구독을 함으로써 나타난 매출액인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한 120만 명조라고 되어 있는데요. 예. 그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는 약간 중국 시장의 부분이 좀 열릴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약 한 3, 40%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매출액, 영업이익, 특히나 이런 게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약 30%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 모습 때문에 앞으로의 그 수익성에서의 어떤 저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확대 가능성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회사와 함께 지분 매각 이슈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요. 지금 오히려 저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지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매수 기회를 좀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약간 지금 조금 올랐지만 7만 원대 정도면은 SM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 기관의 매수세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들어서 3거래일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기관들이 왜 매수하느냐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SM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조정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위드 코로나가 됨과 동시에 터져줄 것도 있고 대신에 실적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엔터주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늘 얘기할 때 이런 종목은 봐야 된다가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실적과 숫자가 받쳐줘야지 네. 이 종목은 계속해서 주가 레벨업을 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종목이 엔터주고 그 네. 안에서 SM을 보시는 거군요. 네, 이제 하이브는 어떻습니까?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급등한 부분에 워낙에 좀 무겁잖아요. 종목 자체가 그렇죠. 무겁기 때문에 지금 상단이 조금은 잡혔어요. 이제 40만 원 터치했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는 다시 재터치를 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기는 조금 좀 관망의 자세로 보고 있고요. 다른 엔터주들 특히 이제 SM도 그렇고 JY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정을 그리 받지 않았다. 그만큼 종목에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